안녕하세요, 레더기입니다. 이번 영상은 가성비 좋다고 알려진 케이스죠. 3R의 J700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유튜브 댓글에 J700 리뷰해주세요 한 두세 번 정도 계속 올라왔었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막 계속 미루고 있다가 지금 잠깐 시간이 돼서 급하게 짬을 내가지고 찍는 영상이에요. 외형은 대세를 따른 듯한 RGB 조합의 전면 메쉬를 채택한 제품인데 내부 구성은 어떨지 같이 한번 보시죠. 먼저 케이스의 사이즈는 너비 205mm, 높이 452mm, 요 깊이 440mm로 일반적인 그냥 미들타워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호환성은 ITX, 마이크로 ATX, ATX까지 다 지원을 해요. 그리고 특별한 점은 요 전면부에 보이시는 요 메쉬 부분, 요 프레임이 자석식으로 이 탈착이 가능해요. 그래서 요게 먼지가 끼면은 그냥 화장실 가가지고 샤워기로 그냥 싹 씻어버리면 깔끔하게 먼지를 날려버릴 수 있습니다. 요것만 딱 떼가지고 청소를 해버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별도의 먼지 필터는 딱히 없습니다. 근데 이 먼지 필터가 없는 걸 제가 한번 까보려고 했는데 여기 안에 보시면 여기 촘촘히 먼지 그 걸러주는 이 걸음망 요 필터가 조그마한 게 하나 달려있네요. 요걸로 충분히 걸러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요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요 상단에 있는 요 먼지 필터에 있는 요 필름이 여기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먼지를 걸러주는 걸음망 역할을 하는 거죠. 아무튼 요 전면에 먼지 청소는 매우 쉽고 편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이제 상단부를 볼게요. 상단부 IO 포트는 USB 3.0 하나, 2.0 두 개, 오디오 단자, 리셋 버튼, 전원 버튼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 뒤로는 이렇게 자석식 먼지 필터가 달려 있고요. 그리고 케이스의 왼쪽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강화유리로 되어 있어요. 오른쪽은 그냥 생 철판인데요. 얘는 이제 철판 두께가 4만원대 케이스 치고는 조금은 두터운 편이에요. 근데 이 흔들면은 약간 낭창낭창 합니다. 뭐, 하지만 뭐 큰 문제는 없어요. 소음은 굉장히 없네요. 그지? 묵직하지. 그리고 후면부는 그냥 일반적인 구성이에요. 그냥 무난한데 요 PCI 가드가 요게 그냥 일회용으로만 싹 달려 있다는 거, 요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네요. 너무 일회용이야. 이제 하단부 쪽은 파워 흡기 쪽에 이렇게 먼지 필터가 위치해 있고요. 하드베이는 뭐 그냥 찡으로 바뀌어가지고 그냥 이동은 안 돼요. 그냥 전체적으로 모난데 없는 그냥 평이한 수준의 그냥 외관인데 요 놈의 내부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내부를 보시면 전면에 120mm 쿨링팬 3개가 달려 있고요. 이 후면에도 하나가 달려 있어요. 요 제품 같은 경우는 고정 RGB예요. 요 링 모양으로다가 RGB가 나오는 고정 RGB 팬입니다. 그리고 여기 달려 있는 요 기본 팬 스펙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 있는 요 팬들은 모두 커넥터가 IDE 4핀으로다가 구성이 돼 있어 가지고요. 그냥 파워에다가 그냥 직렬로 다 딱 연결을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리고 팬 속 조절이나 RGB 등을 켜고 끄고 요런 기능들은 없어요. 그리고 요 팬은 나름 라이플 방식의 유체 베어링이라는데 요게 1000rpm에 풍량은 35cfm, 소음은 30dB 정도라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팬 소음은 약 45에서 50dB 정도 나오네요. 그냥 번들 팬 딱 그 수준이에요. 그냥 쓰세요. 굳이 뭐 돈 들여가지고 여기 팬 바꾸고 그런 짓 하지 마시고요. 그냥 쓰시면 돼요.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리고 확장성을 한번 보면 전면이랑 요 후면은 120mm 팬 이상으로 바꾸실 수 없고요. 그리고 요 지금 보이시는 요 상단 쪽은 120mm 팬을 달거나 아니면 140mm 팬을 달거나 본인이 원하시는 대로 추가로 장착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상단 팬에 대한 거는 요 DB에 이렇게 나와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이게 140mm 팬을 증설을 하면 요 팬의 두께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팬 두께가 P14 같이 이 30T 두께인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이 보드 방열판이나 이런 데 이제 걸려가지고 간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간격이 굉장히 좀 타이트해요. 팬 달면은 여기 안 될 것 같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 수냉 라디에이터도 전면에는 240mm, 280mm, 360mm 모두 지원을 하지만 요 상단 후면은 120mm 이상은 설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요 상단 라디를 장착하실 때 이 메인보드에 달려있는 요 램에 간섭이 있기 때문에 후면 쪽에 요쪽에다가만 설치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여기다 달면은 보드 방열판이나 이런 데랑 또 간섭이 분명히 생길 거예요. 상단 방열판에 간섭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결국에는 요 위에는 못 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면에만 달아서 쓰세요. 그리고 요 전면에다가 360mm 순행 라디를 달 경우에는 요 전면에서 나오는 요 케이블 있죠? 요 케이블들을 굉장히 정리를 잘 해가지고 뒤쪽으로 싹 넘겨줘야지 여기에다 달 수 있지. 그냥 이 상태로 그냥 때려 박으면 절대 안 달려요. 그러니까 요거를 정리를 좀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달기 좀 빡셀 것 같아.
아무튼 그래요. 그리고 제가 지금 수냉 쿨러 얘기하다 보니까 너무 길어지는데 한 가지 더 알려드려야 될 게 있어요. 얘는 EL 가이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폭이 굉장히 좁다 보니까 메인보드 방열판이나 이런 거랑 이제 수냉 라디랑 이제 이 간섭으로 뭐 쉽게 말하면 호환이 안 된다라고 하죠. 요 간섭 때문에 장착에 문제가 있을 때 EL 가이드라는 여기 철판대기를 요쪽에다 이렇게 장착을 하고 여기다 장착을 해서 요걸 조금 앞쪽으로 해서 240mm 수냉 쿨러를 여기다가 달 수 있도록 나사홀을 요렇게 나오게 해가지고 요쪽에다 이렇게 해가지고 요렇게만 위치하면 이쪽에 있는 그 방열판 간섭이 안 생기게 하는 그런 것들을 제공을 따로 해준다고 합니다. 근데 그거는 요 케이스를 사시고 이 케이스를 사신 다음에 3R 홈페이지나 이런 데다가 이 케이스를 구매를 했다는 그런 인증을 해야 걔네들이 보내주는 거예요. 단 배송비는 여러분들의 목. 아무튼 그 쇠떼기는 3R 샵에서 3,000원에 팔기도 하고요. 그냥 3,000원 내기 아까우신 분들은 그냥 얘기하면 준대요. 그러니까 택배비만 내고 받아가지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그냥 있는 펜들로 조립하는 경우는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펜 추가나 짭수 같은 거 장착할 때 꼭 유의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요 녀석의 공랭 CPU 쿨러 최대 높이는 162mm예요 그래픽카드는 최대 371mm까지 장착이 가능하고요. 전면 순행을 하면 그만큼 그래픽카드 장착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게 되잖아요. 얘가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니까. 그러니까 한 340mm? 그 정도 그래픽카드는 장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면 라디를 달아도 어차피 시중에 지금 판매되고 있는 그래픽카드 그냥 하이엔드 그래픽카드까지 다 그냥 장착을 하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충분하다는 거지.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저장장치 공간을 볼게요. 일단은 SSD를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그리고 이쪽 뒤로 휙 돌리면 여기 하나, 두 개, 그리고 하드는 이쪽에다 두 개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저희 같은 컴파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선정리 공간을 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굉장히 깊죠? 그리고 이 선정리 공간을 보면 이 케이블 타이 고정홀들이 굉장히 많아요. 선정리하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죠. 우리 앞으로 이것만 쓸래? 야, 그냥 통으로 그냥 선 이렇게 막 그냥 막 어떻게 해도 그냥 다 되네. 좋다 야. 선정리는 좋아. 아무튼 선정리 공간은 저희 같은 컴파리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외부와 내부 설명 다 끝났고요. 이제 전원을 넣은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전원을 넣은 모습은 이렇습니다. 일반적인 RGB 펜이 아니라 요 테두리만 나오는 요 링 RGB 펜이라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결론입니다. 가성비로 많이 추천되는 이유는 분명히 있겠죠. 근데 제가 리뷰하면서 딱히 어떤 이유 때문에 얘가 가성비로 많이 추천을 받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뭐 큰 특징을 찾아내진 못했어요. 아마도 이 제품이 출시되고 나서 그 이후에 나온 케이스들이 너무 새로운 제품들이 많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딱히 이 녀석을 사야 되는 그런 장점을 찾지 못했다. 그냥 디자인 마음에 들면 사세요. 아시겠어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